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2월 3일 날 영국의 BBC 방송은 신장 위구르 수용소에 생해지고 있는 여성들에 대한 성적 착취에 대한 분노할 만한 그런 보도를 한 바가 있습니다. 보도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중국 서북쪽에 위치한 신장 위구르 자치구의 위구르족 재교육 수용시설에선 수감된 위구르 여성들에 대한 조직적인 강간과 집단 성폭행, 고문, 강제 피임 등이 자행이 됐다고 BBC 방송은 이 시설을 탈출한 여성들과 이곳에서 일했던 다른 소수민족 출신 여성들 그리고 이곳 경비원 출신자들의 증언을 토대로 해서 2월 3일 날 보도했다. 그러자 중국 공산당과 관계 당국은 강력하게 반발합니다. BBC 방송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 이런 주장입니다. 여기서 머물지 않고 중국 공산당은 더 강력한 조치를 시행합니다. 바로 BBC 방송을 전면적으로 중국에서 방송되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린 겁니다. 영국이 중국 CGTN 방송의 면허를 취소한 지 일주일 만에 중국이 영국 BBC 월드뉴스의 자국 내 방영 금지로 보복을 취하게 됩니다. 중국 관영 글로벌 타임스는 2월 2일 날 BBC는 루머 공장으로 전락해 의도적으로 중국에 먹칠을 했다면서 BBC 방송 중지를 결정한 것은 중국이 가짜 뉴스를 용납하지 않겠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보낸 것이다 이런 지적을 냈습니다. 결과적으로 중국 본토에서는 이제 BBC 뉴스 방송이 완전히 금지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BBC 방송이 나온 지 보름이 지난 2월 19일 날 미국의 CNN 방송이 2017년 중국어 교사를 했던 시디크 그러니까 우즈베키스탄인의 인터뷰를 근거로 비슷한 내용을 방송했습니다. 중국 공산당은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CNN 보도에 대해서도 권위 있는 언론이라면 사실과 거짓을 구분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맹비난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신장 위구르 수용소에 생해지고 있는 만행은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당국은 그것은 사실이 아니라 거짓이다 이렇게 일관된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이 보도되었을 때부터 영국의 BBC 방송과 중국 당국의 갈등을 보면서 저는 거짓말이라는 한 단어를 머릿속에 떠올리게 됩니다. 처음부터 중국 당국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중국 공산당 자체가 갖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점으로 봤기 때문입니다. 목표 달성에 필요하다면 그것이 무엇이든 사실이라고 믿고 말하고 행동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들이 마침 CNN 보도를 전하는 2월 20일 토요일 새벽녘에 조선일보 온라인판 일면 기사는 아주 주목할 만한 기사입니다. 김명수 733자 사과문의 허위사실만 거짓 7가지란 제목의 조백근 기자의 신랄한 기사가 실렸습니다. 조 기자는 이렇게 기사에 남겼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2월 19일 판사 3,000명을 포함한 전국 법원 직원 1만 8,000명이 보는 법원 내부 통신망에 최근 자신의 거짓말 논란에 대해 사과하는 입장문을 올렸다. 작년 5월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와 면담할 때 탄핵을 거론하며 사표를 발려놓고도 부인했다가 임성근 부장판사의 대화 녹음 공개로 탄로난 상황에 대한 입장문이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큰 실망과 걱정을 끼쳐드린 것을 깊이 사과한다면서 사표 수리 여부에 정치적 고려는 없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 입장문을 받아본 판사들은 입만 열면 거짓말이라는 격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판사 전용 익명 게시판에는 이날 김뻥수 가로 열고 거짓말 가로 닫고 아니면 김뻥수 가로 열고 뻔뻔 가로 닫고 유체이탈합법은 정치인들이나 하는 줄 알았다. 거짓말쟁이 같은 글이 올라왔습니다. 이날 복사용지 A4 용지 한 장 남짓한 분량의 733자 입장문에 최소 7가지 허위사실과 맹백한 거짓말이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중국 공산당의 거짓말, 김명수 거짓말 이런 거짓말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그것은 시대의 불문, 국가 불문, 직책 불문, 연령 불문, 성별 불문, 좌익들의 특징입니다. 좌파들의 특징입니다. 그 좌파들의 특징이 무엇인가를 우리들에게 아주 생생하게 전해준 겁니다. 저는 사람마다 좀 다른 평가를 내릴 수 있겠지만 이 CNN 방송 2월 19일자 방송을 전하는 그 부분하고 또 김명수 대법원장이 전하는 부분하고 두 가지가 묘하게 오버랩되면서 딱 한 단어가 떠오른 겁니다. 거짓말, 거짓말인 거죠.
좌파들의 특징이 거짓말이란 겁니다. 왜 그런가? 목표 달성에 도움이 되는 것이라면 모든 것을 다 사실이라고 또 사실로 만들 수 있는 사람들이 좌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거짓말도 반복하면 사실이 된다는 것을 너무나 그들은 잘 아는 겁니다. 좌파와 좌익의 뚜렷한 특성은 거짓말의 일상화입니다. 그냥 거짓이란 것을 그냥 체득하고 있는 것이죠. 유전자와 마찬가지로 그 입만 열면 뻥을 치는 겁니다. 입만 열면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아무 양심의 가책이 없는 것이죠. 사실 저는 방송을 하면서 뻥튀기나 이런 것을 안 합니다. 그건 거짓말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프랑스의 지성 기 소르망이 지금부터 한 20여 년 전일 겁니다. 오래전에 중국의 도시와 아주 부락들에서 살아본 총경험을 담아서 펴낸 책이 아주 압권입니다. 중국이라는 거짓말입니다. 그 책 제목이 중국이라는 거짓말한 책을 펴낸 것이죠.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좌익이란 거짓말, 좌파라는 거짓말, 이것을 저는 그냥 그대로 두 가지 현상에서 받아들이는 것이죠. 쏟고 난 다음에 한탄하지 말아야 될 텐데 그런 마음이 참 간절합니다. 그 모든 근제에는 자신들이 추구하는 목표만 도움이 되면 모든 것이 사실이니까 있는 그대로 사실이 아니고 있는 그대로 거짓이 아니고 그것을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경우가 이번에 중국 신장 위구르에 대한 중국 관계 당국의 반응이고 김명수 대법원장의 사과문 그 두 가지의 공통점은 바로 거짓말의 일상화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